안녕하세요. 제가 다꾸를 시작하고 진짜 생애 첫 협찬을 받았습니다. 바로 허니마켓에서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니마켓은 제 유튜브 첫 하울 영상인 곳이기도 해서 와 진짜 더 영광이었어요. 제가 완전히 다꾸 처음 시작했을 때 인물 스티커 랜덤팩을 허니마켓에서 구매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파란사장님 제품도 제가 한번 구매해서 영상에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협찬을 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영광입니다. 허니마켓 가보시면은 진짜 뭐 인물, 레터링, 프레임, 배경지, 인스, 실 스티커 등등등 진짜 많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꾸를 하시던지 한 번쯤은 꼭 구경하면 좋을 스토어입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협찬받은 제품들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읽어달라는 용지가 있어서 이걸 제가 혼자 미리 읽어봤는데, 원래 여기에 진짜 요만한 간식봉투도 함께 주셨는데 간식이 녹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냉장고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글을 보고, 제가 요즘 낮잠을 자거든요. 잠을 하루에 두 번씩 자서 좀 전에 일어나서 택배를 좀 늦게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간식은 혹시 몰라서 바로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한 켠에는 허니마켓 사장님의 편지가 있었는데, 제 첫 영상이 허니마켓 하울 영상인 걸 사장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완전 감동. 그 외에도 정말 행복해지는 말들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스티커. 짜라란. 제일 처음 제품은 러블리 프릴 메모 패드 랜덤 옵션 한 개입니다. 이거는 제가 허니마켓에 처음 떴을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장바구니만 담아두고 구매를 못했는데, 이렇게 떡 메모지 제품입니다. 다른 옵션들도 있고, 또 요거 말고도 보시면은 요거는 20장짜리 옵션이고, 9종을 5장씩 45장 세트로 해서 판매하는 옵션도 또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구매하시면, 이렇게 사이즈는 가로 10, 세로 10 정사각형 사이즈고요. 잘라서 사용하면 엄청 예쁠 이런 프릴 메모 패드입니다. 두 번째는 앤티크 메모 패드 인디핑크. 제가 또 요런 디자인 진짜 정말 좋아하거든요. 요거는 정말 빈티지 다꾸 할 때 엄청 찰떡일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이뻐요. 요것도 떡 메모지인데 요거 좀 두툼하고 일단 디자인이 저는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요것도 세 가지 색상이 있고, 세 가지 색상을 10장씩 선택하는 또 그런 옵션이 따로 있거든요. 요거는 빈티지던 감성이던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이쁜 핑크색. 그 다음은 레드라벨 모조지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장수가 허니마켓은 웬만하면 정말 넉넉하거든요. 이렇게 레드라벨, 요것도 빈티지 감성 둘 다 괜찮게 쓰일 제품입니다. 그 다음 올드라벨 모조지, 요것도 빈티지 닦고 할 때 정말 이쁠 것 같은, 잘라서 사용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은 페탈 꽃잎 핑크 패스티커입니다. 요거는 이제 띄어보면은 투명이라서 제 필름 같은 데에다가 붙여서 잘라서 올려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꽃잎 스티커. 그 다음은 드라이 플라워 패스티커. 요것도 투명 스티커라서 필름에 붙여서 포인트로 주면은 좋을 스티커예요. 진짜 생화같이 잘 돼있는. 그 다음은 잠자는 코끼리. 요것도 투명 스티커인데 코끼리 엄청 귀엽죠. 그 다음은 쉐비 레이스. 요것도 투명이기 때문에
잘라서 포인트로 이용하면은 너무 이쁠 것 같은? 아마 요 위에 부분은 흰색에 붙이면은 티가 더 잘 날 것 같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장미 화한 로즈리스 패스티커. 좀 큼직한 사이즈예요, 얘는. 배경으로 쓸 수도 있는, 아니면 잘라서 써도 되는 그런 화환입니다. 그 다음은 퍼퓸 레이디. 이렇게 보시면 향수를 들고 있어요. 크기가 두 가지 크기, 네 가지씩 들어있어서 진짜 제가 파란 사자님 인물 스티커를 저번에 구매해봤지만 이게 장수도 장수인데 이 한 장 안에 또 네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저번에 구매했던 제품 남아있거든요. 양이 진짜 부족하지 않을 양이라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패스티커라서 4장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모조지 스티커라서 장수가 더 어마어마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레인 레이디 모조지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요것도 4가지. 요거는 미니미니한 다이어리에도 꾸밀 수 있는 조그만 버전이고요. 요렇게. 그 다음은 파자마 레이디 모조지 스티커. 제가 전에는 약간 요런 느낌의 인물들을 구매를 했었거든요. 요렇게 뒷모습, 옆모습 요런 제품들이 많아서 파란사자님 인물에는 정말 쓰기 괜찮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장수가 어마어마해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파자마 레이디 모조지 스티커. 드디어 마지막은 메이크업 레이디입니다. 이렇게 화장하고 있는 요것도 뒷모습인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것도 패스티커라서 4장 들어있어요. 이렇게 4장 들어있고 이렇게 제가 오늘 협찬받은 제품들인데 엄청 많죠. 요거를 제가 한번 잘 사용해서 오늘 다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구도도 잡고 좀 잘 나왔는데 일단 요 메모지는 여기에 붙이겠습니다. 이 앤틱 메모지 자체가 너무 이뻐서 이 위에 제가 한번 올려봤는데 그냥 붙이기만 해도 너무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은 그냥 요걸 붙여놓고 한쪽에는 이렇게 모조지 스티커를 제가 잘라왔습니다. 요거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강 구도를 아까 잡았는데 옮기면서 흐트러져서 다시 좀 잡아야 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붙일 생각이거든요. 제일 위에 있는 제품은 약간 입체 효과를 좀 주고 두 개 정도면 되겠죠? 제가 원래 스티커 뒤에 이렇게 뜯는 것도 귀찮아서 거의 대부분 풀테이프로 붙이긴 하는데 오늘 오랜만에 좀 이렇게 뜯어서 스티커를 붙여보겠습니다. 약간 빈티지 틱한 다꾸를 오랜만에 해보는데 제가 빈티지 다꾸를 정말 어려워해서. 근데 이 제품들이 그냥 붙이기만 해도 좀 괜찮더라고요. 요 메이크업 레이디 요것도 다 필름지에 붙여서 잘라왔거든요. 역시 투명 스티커다 보니까 붙이면 너무 깔끔해 보이고 뭐 몽그리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볼게요.
그냥 요거는 붙여만 놔도 진짜 너무 이쁘거든요? 요렇게 약간 빈티지 감성적인 느낌으로 자꾸를 하나 완성했습니다. 요쪽에는 모조지 스티커 두 개랑 인물 하나로 거의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도 저는 나름 진짜 만족하거든요? 요런 자꾸를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요렇게 짠. 그리고 요렇게 한 가지 더 다꾸를 해서 왔는데요. 요 다꾸를 하는 영상까지 같이 찍으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요거 제가 유튜브 보면서 천천히 해왔는데 거의 2시간 별로 붙인 거 없는데 이거 붙여보고 저거 붙여보고 여러가지 해보다가 거의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일단 요것도 허니마켓 제품 요 두 가지랑 그리고 다이컷 그리고 이렇게 선물로 받은 거 요렇게 들어갔고요. 원래 여기에 꽃잎도 같이 좀 넣으려고 꽃잎을 잘랐는데 꽃잎까지 같이 넣으니까 약간 투머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 다 돌아가게 예쁘게 만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들어가 있는 온주다방 주제가 또 핑크 다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다꾸랑 이렇게 심플한 다꾸까지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완성했습니다. 완전 그냥 감성적인 느낌의 다꾸와 약간 빈티지 감성적인 걸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협찬받은 제품들은 앞으로도 다꾸하면서 제가 이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구독자 비밀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